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81인데요. 81세, 우리 어머니. 무릎이 네. 많이 불편하세요? 아우, 저기,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신발하시면, 다리가 이렇게, 비틀렸었거든요. 신발까지. 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한쪽을 가서 했는데, 한쪽은 할 때가 다안 됐다고, 네. 그래서 안 했는데, 이헨 다리보다도 아는 다리가 지금 너무 아파서. 그래요. 환자분,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사람 다리는 양쪽이에요. 그래서 정렬 상태가 중요한데, 한쪽 다리, 양쪽이 오자다리인 경우보다 한쪽은 정상인데 한쪽이 오자다리인 경우가 더 불행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오자다리가 일자로 쫙 순식간에 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술한 다리에 발목도 거기에 적응하고 고관절도 적응을 해야 되니까 초반에는 수술하신 다리가 더 불편해요. 예, 무릎 재활하는 건 둘째치고 무릎 수술을 하시고 일자다리가 갑자기 돼버리면 발목도 거기에 적응해야 되니까 걸으면 선생님 아파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증상들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평생을 그렇게 오자다리로 사시다가 갑자기 일자다리가 됐으니까 어리둥절해서 적응을 못 하시니까 그래요. 조금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오자다리로 사시는 반대쪽 다리는 그렇지 못해요. 갑자기 다리가 길어지니까 나만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더 나빠지고 오자다리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인공관절 수술을 하실 때 양쪽을 같이 동시에 교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지금 거울을 보시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셔서 그 다리 정렬 상태를 찍는 엑스레이를 보시면 한쪽은 똑바로 돼 있는데 한쪽은 오자다리로 휘어져 있으면 오자다리로 휘어져 있는 다리는 짧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힘이 많이 실릴 수밖에 없고 나중에 심각해지면 결과적으로 수술 안한 다리가 기능을 잃어버리면 수술한 다리가 또 오자다리가 되려고 뼈가 인공관절이 주저앉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네요. 네, 그거를 이제 위험한데요? 인공관절 재수술을 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원인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인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시간차를 너무 많이 두시면 인공관절 수술한 관절에도 문제가 갈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대쪽 수술하시지 않은 반대쪽이 지금 인공관절할 정도로 관절이 망가진 게 아니라 그러면 절골술을 해서 각도를 맞춰놓는 방법이라도 찾아서 각도를 정렬 상태를 정상으로 만드는 게 정형외과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환자분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난 아프니까 무조건 수술 안 해. 근데 그러다가는 수술한 무릎도 또 망가진단 말이에요. 아이고. 네. 아,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은 이 한쪽 수술하신 쪽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기 수술하기 전에는 아주 오래됐어요. 오래 시추는 오래됐는데 네네. 주사도 많이 엄청 여기저기다 많이 맞고 저기 그 연골 주사도 많이 맞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런데 뭐한 1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이 다리가 신발하신 거 걸으면 신발까지 비틀려서 벗겨지고 그 정도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서 이제 오른쪽을 수술을 양쪽을 다 해놨더니 의사 선생님이 한쪽만 먼저, 왼쪽은 할 때가 아직 안 됐다고 오른쪽만 해놔서 오른쪽만 했어요. 근데 한 2년 되는데 수술한 다리보다 수술 안한 다리가 지금 너무 더 아프고 그래요. 저기 무릎 위에가 이렇게 손가락이 푹푹 꺼지게 그래요. 꺼지면서 아주 길을 걸으면 막 그냥 뒤로 땡기고 막이 뭐, 확확 그 무릎이 찔러가지고 걸을 수가 없이 너무 그러게요. 아프고 주치의 완전히 구부려지지가 선생님께서, 않고. 예, 주치의 선생님께서 아직은 수술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인공관절 수술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간단하게 절골술 같은 경우는 무릎 재활할 필요도 없고, 목발만 좀, 목발이나 휠체어만 조금 짚으시면 금방 좋아질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고려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머니 최근에 혹시 정밀검사를 아직 안 받아보셨다면 빨리 가셔서 검사 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다리는 양쪽이죠. 이게 균형이 틀어지게 되면 수술을 잘 해놨던 다리도 같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원장님 이렇게 좌우 균형이 틀어지게 되면 다른 부위도 몸이 전신으로도 악화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래서 다리 정렬 상태가 나쁘신 분들이 결국은 골반이 틀어졌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골반이 틀어진 게 무릎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게 해서 무게중심이 틀어지면 결국은 척추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네요. 퇴행성 측만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 처음엔 무릎에 문제이던 것이 전신 진단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빨리 병원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가 굉장히 젊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셨나요? 네, 66세. 66세의 어머니, 네. 요새는 소녀예요, 60대는. 자, 어떻게 아프고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직접 이야기 네, 나눠주십시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한 7개월 전에요. 네. 저 에스컬레이터에서 가는데 노인분이 저한테 넘어졌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계속 밑에 내려와서 넘어졌는데 네. 그 당시에는 모르겠는데 한 3일 지나니까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무릎이 아파서요? 네네. 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가서 MRI를 찍으라 해서 MRI를 찍었더니 무릎이 왼쪽 무릎이 어스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아이고 어떡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더니 수술을 또 뭐 할 수 없는 거라고 차라리 부러졌으면 수술을 괜찮은데 이건 어스러졌고요. 어스러져서. 안 된다고 주사기 막 두꺼운 걸로 해가지고 한 피를 한 두 개를 빼더라고요. 아이고야.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물리치료를 몇 개월을 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차도가 네. 없으세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집에서도 목발을 짚고 화장실 갈 때도 목발을 짚고 계속 생활을 하고 한 두 달 동안을 밖에를 나가지를 못했어요. 네. 그다음에 또 뭐 다리 끼우는 거 그걸 갖다가 두 가지를 하고 몇 달을 그래 했는데도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조금씩 걸을 수 있으니까 지팡이를 짚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했는데 시원하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누가 소개로 다른 병원에 갔더니 저걸 연골주사를 맞아보라 그래서 네. 연골주사를 일주일 간격으로 해가지고 네네. 맞았거든요. 네. 이 끝난 지가 한 달 좀 지났어요. 그런데 네. 그 병원에서는 아프면 또 와서 뭐 다른 주사를 맞아보라 그러는데 네. 지금 그럴 때도 너무 불편하고 제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네. 연골 주사를 이렇게 계속 맞아도 되는 건지 어떤 네. 건지 무슨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건지 네. 모르겠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네. 66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목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건 분명히 정상은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네. 구부리지도 못하고 제가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무릎이 굽혀지는 건 다 굽혀지시나요? 근데도 네. 통증이 있어요. 통증이 있어요? 네. 근데 각도는 다 나오나요? 각도요? 네. 각도는 그래도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구부려서 쪼그려서 앉을 수 있는 정도세요? 네. 무릎이 다 예,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굽혀지긴 하세요? 네. 그 정도로 되는데 네. 통증이 있더라고요. 아프니까. 아, 그래요. 예.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앞바골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뼈가 완전히 부러진 게 아니라 뼈 안쪽에 이제 해면골이라고 얘기하는 스폰지 뼈가 있는데 그 스폰지 뼈에 타박을 받으면 뼈에 타박상이 쉽게 가거든요. 그거를 이제 골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타박상이 심하게 가는 경우는 증상이 4, 5개월까지 계속 지속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거랑 연관성이 있는 건 골다공증이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만약에 골밀도가 많이 떨어지신 분이라 그러면 그 증상이 오래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거랑 별도로 그동안 그래서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연골주사 치료를 받으셨다 그러는데 사실은 연골주사 치료하고는 지금 외상성 그 뼈의 타박상을 받은 거랑은 그렇게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뼈의 타박상 받은 거랑 관절 안이랑은 분리된 공간이기 때문에 예, 분리된 공간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 치료의 연관성은 없겠지만 무릎을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불편감이 있고 강직이 좀 남아있다 그러면 연골주사로 약간 윤활작용을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충격파 치료로 증상을 조절시키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충격파 치료. 네, 그래서 자극을 네. 자꾸 주면서 뼈가 빨리 재생될 수 있도록 충격파 치료를 해보는 게 환자분한테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더불어서 원장님 골다공증 치료나 뭐 그건 당연히 그런 하셔야죠. 것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만약에 있으시다 그러면 예, 골다공증 돼야죠. 치료를 당연히 하셔야 뼈가 부러지는 거를 골절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예? 골다공증 검사는 꼭 받아보시고 골밀도 검사 꼭 받아보시고 내가 골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전국 어느 정도의 그 순위에 있는지를 꼭 파악을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반평균보다 낮은 정도로 많이 안 좋다 그러시면 꼭 치료를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예, 어머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빠르게 한 통만 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나이가 안녕하세요. 어떻게 되셨어요? 68이에요. 68세이시고요. 네. 자, 이제 시간이 촉박하니까요. 원장님과 네, 예, 빠르게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가 안녕하세요. 불편하세요? 제가 무릎이 좀 불편해요. 네. 그래서 무릎도 안 좋고 지금 발목도 삐어 접질러가지고 네, 발목도 뭐 박리성 골연골염이라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머니 혹시 예, 거울에 딱 서보시면 다리가 오자 다리가 심하신가요? 예, 제가 원래 다리가 벌어졌어요. 그죠? 아, 그게 무릎에 오자 다리가 심하면 네, 발목에 박리성 골연골염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발목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네, 발목 치료를 안 하시려면 무릎의 오자다리를 빨리 교정을 해야 돼요. 네. 그 오자다리를 교정하는 방법이 네, 관절 안에 그 관절 상태를 점검을 해서 관절 네, 속이 많이 망가지고 연골이 많이 망가졌으면 인공관절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네, 관절은 비교적 깨끗한데 다리가 많이 휘어있다 그러면 관절을 네, 두고 종아리뼈를 절골술을 해서 오자다리를 맞추는 방법,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발목이 네, 또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어머님이 지금 네, 말씀하시는 건 발목 삐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발목이 네, 삐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발목이 네, 바깥쪽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아, 오자다리가 심하면 네, 발목이 바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발목이 네, 돌아가면 안쪽 복숭아뼈 있는 쪽에 관절 발목뼈가 부딪히기 때문에 연골이 네, 빨리 망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니까 조금 네, 이제는 치료 계획을 서둘러서 내가 무릎 오자다리를 빨리 교정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무릎 제가 며칠 전에 25일 날 뼈 주사를 맞았어요. 네. 뼈 주사 맞아도 상관없어요? 뼈 주사 맞으시는 건 오자다리가 교정되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 잠시 그냥 통증을 줄여주는 그렇죠, 정도겠죠. 네. 어머님.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근본적인 치료는 오자다리를 교정하지 않으면 발목도 망가지고 척추도 망가지고 골반도 망가지고 정상적인 보행이 안 되면 우울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자, 어머니 이제 빠르게 좀 적극적으로 치료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전문병원 방문하셔서 정밀검사 꼭 받아보시길 예, 부탁드릴게요.